뭐? 보험금 청구할 때 아주 비싼 진단서로 청구하신다고요? 에이,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청구합니까? 공짜로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 매월 자동이체일 날 따박따박 보험료가 빠져나가죠. 물론 요즘에는 카드 수납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암튼 전산화되어 잘 빠져나가곤 합니다. 그런데 보험금 청구할 때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아서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청구할 때는 질병과 상해 그리고 어떤 진단을 받았느냐에 따라 청구서류가 달라집니다. 물론 담당 설계사가 도움을 받으셨으면 쉽게 청구할 수가 있겠지만 부재중이거나 혹은 아쉽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담당 설계사가 이직하는 경우나 아니면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계약자가 알아서 알아보고 청구해야 된다는 거죠. 매우 불편해요. 보험금 청구 시 서류도 매우 복잡하지만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거죠. 입퇴원 확인서나 수술 확인서는 건당 3,000원 정도, 그리고 진단서 같은 경우는 거의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이제 부르는 게 가격이라는 겁니다. 물론 상해 후유장애나 이런 질병 후유장애 진단서 같은 경우는 무려 10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보호망이 오늘은 공짜로 서류 발급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많이 많이 알려드릴게요. 우선 병원비에 대한 실손 보험금 청구할 때는 간단하게 병원비 영수증 혹은 진료비 세부 내역서만 있으면 되는데요. 꾸준하게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 차트나 초진 차트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서류 발급 비용은 1,000원 정도 비용이 들고요. 그 다음 입원했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병원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필요하며 입원 일당 청구 시에는 입퇴원 확인서 3,000원을 주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수술비 청구 시에는 수술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3,000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원과 수술을 했다면 입퇴원 확인서와 수술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되지만 아 이것저것 정말 불편하다 그러면은 거의 만원에서 2만원 정도 발급 비용이 드는 진단서 하나로 대처가 가능하고요. 진단서에는 진단명과 그리고 질병코드 그리고 언제 입원을 했고 언제 수술을 했는지 입원 날짜와 수술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편한 장점이 있지만 발급 비용이 계약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병원마다 틀리긴 하는데요. 거의 만원, 2만원 정도, 3만원 정도 드는데 보통 평균치가 2만원 정도 진단서 발급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간혹 수술비 청구할 때는요, 수술 확인서가 진단 코드가 안 적혀 있거나 진단금을 받고자 할 때 비싼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진단서는 발급 비용이 부담될 수가 있으니 진단명이나 질병 코드가 원하신 분들에게는 비싼 진단서 대신에 약구 처방전 말고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따로 발급받으시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환자 보관용 처방전에는요, 질병의 종류나 혹은 코드가 모두 나와 있기 때문이죠. 환자 보관용 처방전은 사실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혹시 보험사에서 진단명이나 진단서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대처할 수 있는 무료 공짜인 서류이란 거죠. 일반적으로 진단서는 가장 큰 질병인 암, 뇌혈관, 허혈성, 3대 진단금이나 후유장에서만 필요해서 나머지의 경우에는 발급받으실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저 보호망도요, 17년대 보험인으로서 노하우를 알게 되었으며 하루에 몇십 건 이상 보험금 청구하다 보니 아, 비싼 진단서 대신에 환자 보관용 처방전만 있으셔도 질병 코드나 진단명이 나와있기 때문에 진단서 대신해서 보험금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험금 청구 시 서류 발급 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안 되며 계약자의 자부담으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저렴한 발급 비용으로 부담되지 않게 청구하시기 바라겠고요.
저 보호망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초심 잃지 않고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에 신경 쓸 것이고요.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주평은요. 진단서 비용 개나 줘버려. 멍멍!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